네, 저는 현재 러시아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5년 정도 전에 보냐의 파우치라는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을 하였고, 작년에는 한국에서 주로 한국 브랜드를 위한 러시아 마케팅을 진행하는 다리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노원어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또 모스크바에서 코타핀 법학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많은 한국 회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체 뷰티 산업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유럽에서는 4위 정도 하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에게 또 이제 좋은 점은 수입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 화장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이의 크기가 크다고 볼수 있고요. 또 저희에게 좋은 점은 10년간 전자상 거래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전자상 거래 성장이 10배 이상 되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록다운 조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신규 전자상 이제 전자 인터넷 쇼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저희에게는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지 않았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2018년도에는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이 이제 한국이 러시아로 수입을 하는 그런 국가 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면, 작년 통계 기준으로는 스킨케어랑 메이크업 화장품 수입 국가 순위로 봤을 때는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러시아 뷰티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자상 거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저희가 본다면, 그래프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상 거래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평균 10년 동안은 28% 정도 연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반기에 약 3개월 정도 굉장히 강한 락다운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직장에서도 거의 다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었고, 또 밖으로 산책을 갈 때도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전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군데의 마켓플레이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러시아에서 큰 쇼핑몰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중에 와일드베리로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100%, 그리고 총 사용자들이 1,800만 명에서 4,000만 명까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확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뭐 와일드베리 포함하여 아존, 그리고 이제 라모다라는 의류 패션 전문 이제 쇼핑몰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뷰티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이제 화장품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러시아로 진출을 했을 때 정말 제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의 이제 소비 성향과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의 화장품 소비 성향 특성을 보면은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 뭔가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인들은 뭔가 이게 내 피부에 맞을까? 과연 내가 쓰던 거 제품보다 좋을까라는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이나 어떤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에서 홍보하거나 어떤 셀러들이 직접 홍보를 하면은 그 제품이 과연 좋을까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 아니면 뭐 옆집 사람이 나에게 이 제품 사용하면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 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비싸게 러시아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증 비용이라든지 물류 그리고 세금 때문에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할 때좀 충동적으로 이제 그냥 한국인들처럼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 사용해봐야지 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한다기보다는 좀 리스트를 해서 나는 뭐 이번 달에는 토너랑 크림을 사야지. 그리고 그 제품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본 후 이제 월급을 받으면 좀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간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신중하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미니어처나 사시에로 먼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아, 내 피부에 맞거나 텍스처가 정말 좋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미니어처나 사시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신 이제 소비 트렌드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이나 이제 광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직접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고 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 프렌들리 그리고 비건, 오가닉,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루얼티 프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는 못했는데 최근 한달 정도 전에 굉장히 이제 그 화장품을 동물 실험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러시아 전역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이제 아,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사야겠구나라고 해서 현재 아마 러시아에 진출한 브랜드들은 이런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한국 화장품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그냥 한국 제품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저가 화장품이나 설화수 같은 고가 화장품 모두 그냥 통틀어서 한국 화장품이니까 좋을 거야라고 인식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발달 그리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개별 브랜드를 좀 인지하면서 아, 이 브랜드는 좀 로드샵 브랜드구나, 이 브랜드는 좀 고가의 브랜드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로는 리프고쉬라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H&B 스토어로 뭐 세포라 정도의 이제 크기의 스토어인데 그곳에 오가닉 존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이제 좀 에코프렌들리 오가닉 제품을 판매를 한 곳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것인데요. 만약에 러시아에 진출할 경우에는 다양한 마케팅 툴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온라인 채널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온라인 채널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시딩하거나 인플루언서 콜라보레이션,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그리고 러시아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등이 있고 오프라인 채널에는 뭐 전시회 참가, 제품 시연회, 브랜드 런칭 이벤트, 팝업 스토어 개최, 입점 스토어 할인 행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2021년 이제 21세기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영토가 굉장히 넓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제 큰 테리토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빨리 정보를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툴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신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튜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50% 이상은 인스타그램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그 이외에는 삭제나 텔레그램 같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도 좀 러시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그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효과가 한국만큼 그렇게 빵 이렇게 터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러시아 파트너사랑 좀 협의를 해서 이 인플루언서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시로 정말 이제 구독자만 보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몇달 전에 그렇게 광고를 한 업체에서 한 적이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라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판단돼서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 구독자 그 이제 인플루언서의 구독자층은 굉장히 어린 연령대의 이제 학생들이었어요. 뭐한 13살에서 15살.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좀 고가이기다 보니까 10대보다는 최소 20대, 30대, 40대 이제 연령층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구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한국에서는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라면은 러시아에서는 정말 10대부터 60, 70대까지 모두가 다 사용하는 그런 국민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통을 하면서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광고나 어떤 브랜드, 의류, 화장품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정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겟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메신저에서는 본인의 어떤 방을 만들어서 브랜드 방을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에서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내가 뭐 사용하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채팅방에도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불신도 있고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국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한데 러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어떤 브랜드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뭐 어떤 이제 스킨에 맞겠다라는 간단하게라도 이런 계정을 운영함으로써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터넷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브랜드가 본인 이제 자신의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쇼핑몰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작은 쇼핑몰들은 예를 들면 제품을 뭐 판매를 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제품을 결제를 했는데 배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이쪽에 문의를 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뭐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뭔가 항의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를 줄수 있을 것 같고 또 고객들이 이 제품이 어땠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리뷰를 했을 때 해시태그를 달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도 이 계정에 들어와 보는 그런 마케팅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SNS 계정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렇게 키우는 게 러시아 회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뭐 기부어웨이를 매달 진행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또 팔로워도 확보하고 새로운 고객들도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 연동해서 타겟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 광고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정이 운영이 되고 좀 예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특히 영상이 많이 잘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좀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뭐 짧은 5초에서 뭐 15초의 영상을 이제 타겟으로 돌리면 많은 팔로워들을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뭐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 아니면은 미용기기 등 러시아에 진출했을 때 러시아 유명 잡지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이런 게 아웃데이티드 그리고 아무도 이제 좀 이렇게 잡지를 사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저희도 이제 몇번 콜라보레이션 이런 잡지사들이랑 해봤더니 잡지사와 같이 이런 광고를 게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잡지사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편집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혜택을 또 주어지는데 그게 이런 잡지사들이 운영하는 SNS 계정 주로 뭐 50만 이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토리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인터넷 버전 잡지에 글을 게재해준다든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잡지사 콜라보레이션도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사랑 이런 협업을 할 때는 직접 컨택을 하기보다는 현지 PR 에이전시를 통해서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툴인데요. 뷰티박스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3, 4만 원대의 가격으로 10개 이상의 미니어처나 사쉐 또는 저가 본품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도 연말에 이런 이벤트를 많이 가끔씩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인들은 미니어처나 사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본품을 사면 되고, 또 미니어처가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뭐이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으면 구매를 하는 그런 성향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것 좀 사용해보고, 이거 나 진짜 좋았어 하면은 이제 본품을 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뷰티박스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박스 서비스를 굉장히 큰 모든 잡지사 그리고 H&B 스토어에서도 정기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뷰티박스를 출시하면서 저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출시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거에 신뢰를 갖고 아예 세트로 제품을 구매해서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 본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어서 한국 회사들도 만약에 미니어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뷰티박스 좀 가장 유명한 뷰티박스에 참여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뷰티박스 참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참여 비용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미니어처나 본품은 보통 한 1,000개에서 2,000개 그리고 많게는 2만 개 정도 제공을 하면은 이제 해당 뷰티박스 서비스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뷰티박스 참여 효과는 크게 보면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뷰티박스를 대부분 인플루언서나 잡지사나 H&B 스토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뷰티박스에 대한 광고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인플루언서 통해서 광고를 해주고 또 상품 리뷰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뷰티박스가 출시되면은 이 뷰티박스를 출시하는 서비스에서 최소 몇십 명의 이제 블로거들에게는 이 뷰티박스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바로 좀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참여했던 플라콘은 이제 러시아의 좀큰 골드애플이라는 H&B 스토어의 자회사인데요. 잡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 앤 안티에이지 복스라는 이제 뷰티박스에 참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인플루언서 리뷰도 해주고, 또 그리고 골드애플이라는 H&B 스토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니까 각 제품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고, 또 6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토리 그리고 포스팅을 해주고 또 온라인 사이트 플라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메인 배너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총 이제 이 뷰티박스 그리고 해당 들어 이 뷰티박스 구성품으로 들어간 저희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총 300만 명에게 이 정보가 도달했다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러시아 특성에 맞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툴을 활용하면은 마케팅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툴은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툴인데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어떤 해외에 진출했을 때는 전시회 참가를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마케팅 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굉장히 다양한 뷰티 행사가 열립니다. 예를 들면은 그중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인터참이라는 전시회인데 아마 이제 참여를 해보신 분도 많을 거고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봄 그리고 가을 두 번씩 열리는데 봄은 인터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화장품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사용되거나 미용기기
뭐홈 디바이스 이런 홈 에스테틱 디바이스 등이 주로 전시되는 이제 프로페셔널 전시회고 주로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전시회는 9월 달이나 또는 10월 달에 열리는 이제 일반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이 많이 출시되는 많이 이제 선보여지는 그런 전시회인데 그 이외에도 메이크업 데이스나 뭐 시비우엔 뷰티 위크, 뷰티 데이즈 인 우파 등 정말 다양한 이제 뷰티 행사들이 열리지만 실제로 저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러시아 전시회에는 투자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시회의 목적은 바이어를 발굴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전 러시아에서 피부과 의사들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와서 뭔가 새로운 이런 제품들을 좀 보고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본인들의 이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시회 참가하시면 굉장히 규모도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전시회에 참가를 하시면 뭔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얼마예요? 이거 판매되나요? 이런 제품 이런 문의를 많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시회를 참가하려면 이제 부스 비용도 대여 비용도 굉장히 높고 또 직원들도 이제 러시아에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 비용이 이런 비용을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할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이제 H&B 스토어가 총 이제 메인으로는 4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드 애플, 리프 고쉬, 릴뚜알, 일드바떼 이렇게 총 4가지 이제 H&B 스토어에서 이제 뭐 돌체앤가바나 디올 제품부터 이제 한국 스킨케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입점이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스토어에서 할인 행사 등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회사에서도 이 제품 이제 굉장히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입점된 브랜드 중 어떤 이제 브랜드를 좀 밀어주려면 브랜드에서 직접 나는 할인 행사에 참여를 할게라든지 왜냐하면 이 모든 H&B 스토어에서 매달 뭐 클라이언트 데이를 연다거나 아니면 뭐 아시아 세일이라고 해서 뭐 아시아 제품 아시아 화장품 세일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지 이 스토어에서 브랜드를 열심히 밀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입점만 됐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저가 H&B 스토어에도 지금 한국 제품 많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코스메틱이라는 체인점은 러시아에서 5천 개 이상의 저가 이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그니트라는 굉장히 이제 저가 슈퍼마켓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빠드로우스라는 한국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입점되어 있는 체인점이고 왓슨스도 러시아에도 있긴 있는데 이제 상트페테르부크에만 위치한 드럭스토어입니다. 이런 이제 특히 마그네틱 코스메틱이랑 빠드로우스카 같은 경우에는 저가 화장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컨셉에 맞게 혹시 좀 고가 럭셔리 제품이다라고 본다면 이런 이제 저가 스토어에는 입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곳에 입점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스터 클래스나 시연회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를 러시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좀 이렇게 한국처럼 재미있는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토어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항상 가보면 뭔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뭐 시연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데 이제 인플루언서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서 시연회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킨케어 브랜드라면 피부 관리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다면 그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이런 모든 이제 오프라인 행사는 직접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점이 이미 되어 있다면 입점된 스토어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드애플이나 리프고슈도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면 되고 아니면 혹시 전시회에 이제 참가를 하신다면 아예 이런 시연회를 좀 열어서 좀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이제 어떤 식으로 러시아에서 전시회가 이뤄진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좀 이제 이벤트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시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좀 이제 바이어들이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전시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이 좀 새로운 것들, 새로운 화장품 이런 것들을 체험하러 오는 그런 이벤트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러시아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은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 러시아에 이제 들어올 때 좀 이렇게 크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아예 뭔가 우리 브랜드가 러시아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제품을 시딩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이 이제 이벤트에 오면은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처음에 이제 런칭을 했을 때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아예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런 브랜드 이벤트를 현지에 있는 홍보 대행사나 아니면 현지에 이미 이제 만나신 파트너사랑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키포인트로 러시아에 진출을 하시려면 꼭 러시아 파트너사와 마케팅 전략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러시아의 특성, 러시아의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어떤 현지의 상황,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 이런 게 모든 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 파트너사에게 좀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같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현지 이제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워 수로만 인플루언서를 평가를 하면은 정말 광고 효과가 하나도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정보, 어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우리 브랜드 컨셉에 맞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 구독자층이 우리 포텐셜 고객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리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마케팅 툴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툴을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최소 두세 가지 마케팅 툴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마케팅 성과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케팅을 했을 때 뭔가 바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최소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 두고 이제 차차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마케팅을 모두 바이어에게 위임을 하면은 러시아 바이어들은 실제로 러시아는 구조가 브랜드가 있고 또 중간에 도매상들이 있고 그 도매상들이 또 바이어 이제 셀러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위임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런 이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마케팅을 좀 본사와 바이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팔로워 수로만 평가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사용을 하고 좀 효과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발적으로 뭔가 어떤 좀큰 인플루언서 광고를 한 번만 하고 뭔가 정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좀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30분 동안의 발표를 마쳤고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이나 스킨케어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을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이제 브랜딩도 같이 하고 이런 마케팅 업무를 같이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현장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